보세요, 제유. 맛있어요. 이 미역국도 맛있어요. 근데 김치가 있어야 돼, 미역국. 시리즈가 한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입맛대로 뭐 낙지볶음, 뭐 김치 참치, 뭐 강된장 뭐 많이 있거든요. 여기서 내가 고기가 먹었을 건데 고기가 좀 괜찮게 들어있네요. 고기입니다, 고기고. 예, 괜찮습니다. 특히나 제육 확실합니다. 편의점 가면 빼거네요. 곱하기 거의 두 배로 오릅니다. 편의점에 사면 곱하기 두 배, 4,000원씩 하더라고. 시유요. 끝날 때까지 막 곱이 없습니다. 두툼해요. 고기. 설마 국산 아니지? 돼지고기 45% 국산! 한돈이요. 돼지고기 국산입니다, 국산. 국산적, 나이다. 세상에는 뭐 칠레산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, 아, 오뚜기 진짜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야. 뭐 칠레, 뭐 독일산. 아, 상관없는데 왜 국산, 와, 국산, 돼지고기 국산. 와, 이거 언빌리버블 어쩔, 역시 맛있습니다. 역시 오뚜기 아닙니까. 라떼 안 먹으면 끝내주네요. 제육덮밥과 라떼. 이 조합 상상도 못했다. 인정? 시원한 카페라. 아, 진짜. 제가,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, 제가 있었으면 제 전재산 오뚜기 지금 바로 주식 하루 뛰어넘을 것 같아요. 제일제당에서 비비고가 너무 그냥,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정? 와, 저는 이거는 먹고 진짜 미수 풀 매수할 것 같아요. 오뚜기 하나에 몰빵 다 할 것 같습니다. 내년 저기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